HDC 현대산업개발이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를 전면 철거 후 재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정몽규 HDC 그룹 회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 서구 화정 아이파크에서 외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201동을 포함해 8개 동 전체를 전면 철거하고 재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 2천억 원 상당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당초 올해 11월 예정이었던 입주는 2027년으로 미뤄지게 됐습니다. 앞서 지난 1월 HDC 현사는 사고 발생 동만 전면 철거하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 진단 후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. 그러나 오늘 정 회장은 입주 예정 고객들의 불안감이 큰 것을 고려해 전면 철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그는 이어 모든 고객과 국민 여러분의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회사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